예. 이 아버님. 집에 들어가기 싫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그냥 친구들 불러다가 친구들 불러다 뭐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걔네들 하는 일이 시출단거예요. 아버지하고 막 아버지는 마누라 좀 마누라 좀 보내고 나서 서운 아빠도 힘든데 자식 새끼가 이러니까 아빠도 막 화가 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 신영림 씨가 전문의들은요,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이 이 길면 2년까지 간다. 뭐 한 두세 달에 애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2년까지도 간다. 얘는 아직도 사실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어머니 아버님 분들 여기 와 계시지만 그런 못지 않은 일들. 근데 왜 그 행동의 근본은 왜 그렇다? 우울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아버님은, 얘는 좀 어린, 그 아버지 여기 다 틀어드릴 순 없고, 잠깐만. 볼륨이 이게 최고인가요? 예. 제가 그냥 대신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버님의 애가 저희 다녔어요. 근데 애가 3월에 딱 오더니 첫날부터 엎드려 자는 거예요. 아예 담임하고 눈도 안 마주쳐. 특이하다. 근데 이제 저도 경력이 이렇게 되니까 원인을 알기 전에는 그 막 공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기다리고 왜 그럴까? 아버님이 이 학부모 총회 때 3월 20몇일쯤 학부모 총회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엄마가 오셨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좀 특이하다. 근데 어머니 바쁜 3월에 어머니 아버지들 오셨을 때 다 이유 있으실 텐데 제가 뭘 전달하는 것보다 아버님 여기 오신 이유를 좀 설명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런저런 말씀도 쭉 하시는 과정에 아버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자기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도 힘들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뭐냐? 어릴 때부터 행동이 그렇게 그 주의 집중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당신 아들만 미끄럼틀 밑에서 혼자 씩씩거리고 개기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때. 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들어보셨나요? ADHD라고? 얘가 전형적인 ADHD야. 아주 어릴 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우리나라는 무슨 ADHD 이러면 무슨 또라이, 뭐 신경병신과 또라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을 병원
조문들을 안내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옆에 그 아이하고 아주 친한 애한테 쭉 이 아이의 행동 학교에서 하는 행동을 좀 적어봐라 그랬는데 정말 1, 2, 3, 4 교실 때문에 자요. 그리고 급식 먹으러 가. 그리고 나는 슬그머니 나가요. 학교 그걸 무려 그때 47인가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으로서 정말 담임이 이런. 근데 저는 신경정 씨가 전문이 쫓아다니면서 연출 받았어요. 이거는 종전에 우리들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얘네들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나. 그래서 신경정 씨가 전문의를 모시고 강의를 듣는 걸, 그러니까 여기에 저 개념이 있었으니까, 아, 이건 ADHD인가. 근데 이거를 계속 무각이고요. 한 2주가량 했어요. 그 옆에 1, 2, 3교신, 4교신 주무신, 4, 5, 6교신 나가신. 1, 4교신 주무신, 5, 6교신 나가신. 이걸 애가 다 적어. 아버님이 이거 보시더니, 아유. 아버님이 용기를 내시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애가 겁을 한 거예요. 왜 나를 또라이 치고. 애들은 아직도 신경병식 받아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중국동에 있는 정신병원을 생각해요, 애들은. 그래서 거기들은 하얀 옷 입고, 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신경병식을 상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애가 안 가니까 아버님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아버님들이 오시는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머님 오신 거보다 아버님 오신 거예요. 애들에게 늘 애들 행동 문제를 일으킬 때는 아빠하고 관계에서 이것이 훨씬 더 영향이 크더라는 거죠. 오늘 아버님들 바쁘신 아버님이 오셔서 좀 아이들에게 최고의 행복의 길이 열리지 않나. 그 아버님이 애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서 생각. 원래 이 가족 시대가 그 하나의 원인은 그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장사 27년째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문제가 요만큼이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엄마 아빠가 99.9%. 속상하시겠죠. 제가 27년을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의 모든 문제의 99.9%는 엄마 아빠의 원인이 몰라서. 아버님이 가서 상담하면서 엄청 혼납니다. 어른들이 혼나요. 애들이 혼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애는 훈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큰애는 공부를 잘 나갈 때, 집안이 잘 될 때, 이 큰애는 공부를 잘했고, 엄마, 아빠도 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어서, 애는 외고를 갔어요. 근데 IMF 나면서 그때 한번 딱 부도가면서 꺾였어요. 그럴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나요. 큰아이는 정말 온갖 케어를 다 해줬는데 작은 애는 못했죠. 안 하고 뭐라도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은 영화 가거든요. 끊임없이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는 외고를 갈 정도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또 맞이고 뭐 형제 그 사명 그 어른 형제 중에 첫 번째 애라. 근데 그 애가 그 외고를 갈 정도로 좀 공부를 잘하니까 친척 집에 가면 누구만 그 누구 얘기만 해. 둘째는 뭐 아예 보인다. 우선 외고를 간 큰 딸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친척들이 어머 그 아이를 칭찬하는 건 좋았는데 같이 간 똘매 얘는 누나에 대한 세리머니가 한참 있고 난 다음에 너도 왔냐 이거야. 얘는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았어. 그러나 얘는 비교가 됐다. 그러면서 얘가 거기서 계집이 ADHD가 ADHD에 이게 A가 attention이다. 뭐 개컨에서 뭐
텐션 근데 경 이게 이거를 주의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경정신과 전문분들은 원래 주의력 결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주의력이 아니다 이건. 이건 누군가로부터 관심의 결핍. 자라나는 어느 시기에 걔가 온당히 받아야 될 관심의 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비교돼서 와 큰 딸 왔네 우리 이 왔네 얘가 예쁘다 이러니까 뭐야 지금 나는 참 용돈을 줘도 차이 팍 나게 얘 3만 원 주면 나 만 원 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관심의 몫이 결여됐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적절한 관심의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이 관심을 찾아서. 근데 다행히 이 아버님은 전문님에게 참 가서 상담이라고 또 어른들이 가서 다 혼나니까 짜증내요. 왜 그 선생님은 나를 그렇게 혼내는지 모르겠다. 혼나야 돼. 저도 혼났어. 저도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사람이 초등교사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4, 5학년 때가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잖아요. 4학년 때부터. 근데 그때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공부가. 근데 4학년 때부터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니까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큰아이는 또 그때가 큰아이가 큰아이하고 4학년 차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뭐 광고 간다고. 근데 저희 집도 똑같았어요. 서울 외할머니네 가면 큰아이는 스타고 얘는 찌질이야. 한참 세리머니 끝난 다음에 어 아무개도 왔니 이 정도. 그러니까 얘가 슬슬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비교해가지고요. 한 4학년 때부터 개기인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 앞에서 퇴근은 우리가 5시였어. 근데 엄마 바로 앞에서 엄마 아빠 바로 앞에서 텔레비를 가로누워서 이렇게 돌아가시겠더라고. 계속해서 계기는 집사람이나 나나 뭐 저는 영어 선생님이고 그 사람은 초등선생님이지 아이들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마음의 그 심리적인 데 대해서 그치 참. 여보, 당신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돼? 잘 이해하네. 그래서 저는 여보 혹시 ADHD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저는 그 부분에 좀 용감했던 것 같아요. 여보 이건 당신하고 나하고 해결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저 일단은 신경정신과까지 못 가고 송파 도서관 가면 거기 그 상담실이 있어요. 거기 데려갔습니다. 그때 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 애를 끌고 가서 ADHD 검사, 정밀 검사를 했어요. 이야, 50분 안에 몇백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고 나서 전문의가 상주하게 되신 건 아니고 검사를 했더니 그 검사 결과를 전문의가 오셔서 체크를 해주셔요. 집사람하고 그럴 때 내가 같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같이 가야 돼. 아빠들이 같이 가면 해결이 금방 나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지만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9명 중에 38등이에요. 꼴찌란 얘기예요. 특수반 애가 37등이에요. 아이 30밖에 안 되는 거. 근데 얘는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38등 했더니 근데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 ADHD나 우울증은요. 담임선생님하고 친구가 술친구 아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요. 이걸 안 해버리면 ADHD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긴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울하다 뭐 ADHD 정도다 그러면 담임선 그 안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적어도 담임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재수해가지고 우리 건대 컴퓨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전국의 그 모의고사 전국 꼴찌였던 애가 999, 9등급 나왔던 재수도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가지고 재수해서 대학교 가더니 휴대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선생님 저 과대 됐어요. 과대표 인생이 완전히 근데 아버님의 노력을 여기서 들으실 수 있어요. 장점에 집중해달라. 근데 이제 우리 새끼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죠. 속상하고 하면. 근데 잘하는 거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국영수만 공부를 잘해야만 공부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박태환이가 국영수 잘했겠습니까? 연한, 박세린. 그 친구들이 구경해서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들이 새로 발견했는데 그걸 발견해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아이의 특징을 계속 봐서 저는 우리 딸내미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말이면 그렇게 그 모닝글로리 뭐 이런 큰 문구점 거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지눈에 하는 걸 사오는데 처음엔 뭐 1,000원, 2,000원 하더니 나중에 막 만원, 2만원어치 주고 사.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제가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 너 사재기 공주병 들렸냐 이렇게 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애는 막 속상해서 막 울리죠. 사재기 공주병. 그리고 얘도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또 공예반 들어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공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회를 39점인가 말했어요. 그리고 39점 맞다고 와서는 아빠! 나보다 못하는 애들 많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굶어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는 일을 안 하고 대학을 못 가면 뭔가 어려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굶어 죽지 않는다. 네 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더라 이거예요. 결혼해서 하는 건 둘째 치고 네 시간만 알바를 해도 기본적인 생활은 먹고 살 수는 있는 세상이니까 네 문제가 마음대로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 스스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우울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니 이런 생각 드시죠? 엄마 아빠가 비교하지 않았어도 얘네들은 엄마 아빠 말 한마디에 다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귀신같이. 근데 그 두 가지를 만들기 좋아하고 그 뭐 물건 사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고민해야 돼요. 이제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진로지도 합니까? 이런 아이 어머니 어떠세요? 만약 이런 아이라면 어머니께서는 아 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들기를 좋아하고 문방구에 가요. 주말이나 캐릭터를 중학교 때까지도 캐릭터 상품 사는 걸 좋아하고
복제문 아이디어가 이걸 끄집어내는 게 의기들이에요. 사재기 공주병이라고 비아냥됐던 이렇게 하면 이 아이하고는 평생 저하고 왼수밖에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의 진료를 해요? 고민을 한 거죠. 공부는 뭐 그 당시에 뭐 70, 물론 올라갈 때마다 격려를 했어요. 그냥 자 그럼 39점이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애들을 격려해주는 방법인데 39점 대에서 무슨 격려할 거리가 있는지 기준을 이럴 때는 항상 이 아이한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게 합니다. 다음 시험에 너는 몇 점을 맞겠니? 기준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최소를 최소한의 목표를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보다 얼마만큼 올라갔냐? 마일리지 최고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요. 스스로 최저의 목표. 네가 다음 시험에는 이번 시험은 39점을 받았는데 다음 시험에는 몇 점 맞을 수 있겠느냐. 최저야 최저. 다음 시험에는 4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마일리지다 합니다. 만약에 1점 올랐으면 그 당시에 뭐 1,000원. 2점 올랐을 땐 2,000원. 3점 올랐을 땐 마일리지도 애에게 용돈, 특별 용돈. 물론 평상시 주는 용돈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내가 5점이 높아졌다 그러면 5,000원을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근데 실은 이거조차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외적인 동기를 주는 거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내적 동기가 내적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동기의 마중물 역할. 펌프 기억하시죠? 펌프. 옛날 펌프에 물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물 한두 바가지 집어넣죠. 그리고 이렇게 부걱부걱 한단 말이에요. 그 마중물, 이 요것이 내적인 보상이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거든요. 용돈 달라고 안 해요. 놀랍죠. 네. 본인 스스로 점수 올라가는 게 본인 스스로 기쁘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로부터 용돈 받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요렇게 격려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절대 남하고 하지 말자. 칭찬의 기준은 그 아이의 현재다. 네가 39점이면 39점이 너에게 칭찬의 기준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어서 참 못쓸 것이 이건 국가적으로 가치관이 하나였다. 학력이면 학력, 수능이면 수능. 이게 단일민족의 커다란 단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강남의 엄마, 아빠들이 왜 그 학교에서 조금 적응 안 되는 애들을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보내냐? 거기는 온 세계 잡종 국가잖아요. 어제 오네, 그제 오네, 원래 살던에 그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된 역할이 뭐다? 그냥 그 아이가 어제 온 애가 어제보다 발전했으면 칭찬해줘. 3일 전에 온 애가 나흘 전보다 발전했으면 또 칭찬해줘.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다 교사들의 역할이겠군요. 그러니까 칭찬의 귀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등부터 50만 등까지 딱 해놓으니까 이게 칭찬의 기준이 이게 수능 점수야. 이게 몇 등 올라가는 거야. 이게 우리 사회를 굉장히 우울하게 한다. 단일민족이 우수한 점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쳐줘. 이 아이들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런 거. 이거 만드는 거. 그럼 너는 앞으로 커서 이런 걸 만드는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맞추면 설명드릴게요.
교복을 번지는 거, 턴, 깔든지. 문방구에서 저런 걸 만드는 직업.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인데 무슨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아 거기 자기 없는데. 아 또 생. 아, 제품 디자이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직업이 있나 검색을 했더니 제품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의 취미나 장기로 볼 때는 제품 디자이너다. 근데 사실 그게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선생이 부모가 선생인데 애가 공부 못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왜요? 애니비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공부밖에. 뭘 돈이 있기를 해, 뭘 전설 기술이 있어, 무슨 장사를 할 줄 알아, 무슨 뭐 판매하는 기술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진짜.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엄청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욕심이고. 그리고 제가 그럼 제품 디자인의 세계를 보려면 애들이 어딜 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뭐 강남도 있지만 어디에 나가면 그래도 그 우리나라 디자인은 영동 그 방학 때 애를 데리고 제가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뭘 알긴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방학 때 명동에를 제가 애를 데리고 명동에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디자인의 첨단지 명동을 다니면서 이 쇼윈도 안에 이렇게 마네킹이며 옷이며 이런 게 이 가게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문가 디스플레이어라는 전문가를 이렇게 해놓는다. 이게 디자인. 명동을 기념 촬영.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전문점이 있는데 오므라이스만 30종인가 40종인가 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저도 처음 들어갔어요. 저 그런 음식 싫어하고 된장찌개 좋아하지 막걸리에 취업학습이니까 뭐라고 사먹고 사달라고 사주고 그러면서 애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중요한 거지.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결정적으로 얘가 이제 때때로 왜 이 카메라 중에 디지털 카메라 중에 앞머리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전문가에는 그걸 사달라고 얼마 전부터 그 노래를 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뭐 장난이 아니야. 맨날 사재기 공주병이다. 저것도 사달라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딱 발상 확 바꿔버렸어요. 아니다. 네가 제품 디자이너가 되려면 많이 보고 많은 자료를 축적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DSLR인가 그 사줬어. 생일 선물이다. 엄청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실은 얘도 저는 우리 딸에게 ADHD를 의심했지만 사실은 관심을 덜 기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산수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초등 교사니까 힘드나 보죠. 어머니들도 직장 나가시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주방으로 가게 됩니까? 그냥 일단 촉발해서 아휴 이렇게 되죠. 그 집사람은 전형적인 교사예요.
40 넘어가면 여자는 힘들기 시작하더만요. 만경기 증후군이에요. 이게 딱 만경기가 평균 몇 세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만경기요. 우리나라 평균 만경기. 제가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나이 마흔에 저를 이렇게 엄청 공격을 했어요. 어머니들도 혹시 남편이 이어지기 시작하십니까? 그건 남편 다시 아닙니다. 만경기 증후군. 생리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니? 응. 얘가 왜 이상한 행동을 했냐면, 제발 엄마 나 좀 봐달라. 친척집 못 가면 오빠만 봐. 자기는 없다, 이 집안에. 그러니까, 정말 테레비 앞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왔다. 날 좀 봐달라.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신경정 씨가 전문의께서 그 ADHD 검사하는 걸 다 보시더니 ADHD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다니시니까 어머니께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 퇴근하면 참 몸이 쩔어 있잖아요. 피곤해 쩔어 있는데 사실 그때가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가장 엄마를 요구하는 때. 나는 피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이래서 정말 주방에서 일하고 해서 피곤에 쩔어 있을 때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은데 애는 그 시간이 가장 엄마를 절실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가방도 제껴놓고 휴대폰도 받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애하고 30분만 놀아. 그게 5학년 때. 처방적으로 힘들어요. 집에 퇴근하자마자 30분만 애들에게 놓아줘요. 밥도 하지 말고 그냥 일체 애에게 눈을 맞춰주고 애하고만 대화를 30분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좀 봐줘야 된다.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거 오늘 숙제가 뭐였니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 정도면 어렵겠습니까? 나흘 만에 애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TV 앞에 누워있는 게 사라지고 애가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도 역시 이 어텐션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무의 결핍이다. 어른들의 문제다. 적절한 기술이 없었다.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그 적절한 기술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기 또 제가 좀 이 집에는 그 IMF 부도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부 간의 행복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그쪽 저는 우리 저보다 2년 위인데 하도 막걸리를 자주 마셔서 형님이라고 저보다 2년 위에요. 제가 맨 우리 학교 저의 멘토를 모시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 다음 기회에 이분을 모시고 종나라한 얘기도 어머니들 치고 아버님들 애들 사고 치는 건 정말 세발을 핍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정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 뭐 어떤지 어떤지 오토바이. 얘네들이 조금 크면 지금 그 이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뭔가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케어하는 그 기술을 갖지 못하면 얘네들이 이 화딱지가 오토바이 겁니다. 왜냐 오토바이 타면 그 속도감에 얘네들은 뻥 뚫리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 충동을 못 말리니까 오토바이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키가 꼽혀 있어. 그러면 가나? 탁! 시동 걸어. 우와! 시동 걸다! 그러면 타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112에 걸립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 친구 뒤에 태웠어. 특수 절대.
그래서 전과생겨요? 별것도 아니야. 그럼 전과다 그러면 괜히 이런데?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쭉 동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점 무슨 말? 그래도 지금 중학교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중3 늦은 게 아니에요. 꼴찌 얘가 고1 때 꼴찌였는데 볼때 꼴집에서 올라왔는데 주변의 관심 그리고 부모들이 여기 잘 들어보시면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얘가 잘하는 거이 집은 애가 게임 중독 게임 지존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5개 났었어요. 뭐 워드니 뭐 이제 그래서 아빠가 너는 왜 너는 컴퓨터를 잘하지 않냐 부정스러워 뭐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고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 공학 갔어요. 근데 컴퓨터 공학과는요 사실 전부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 위주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요즘 그런 과제를 하는데 재밌다. 인생 달라진 끝까지 그 아이를 믿어주고 요만큼 잘하는 걸 이만큼 잘한다고 봐줘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 딸내미가 제품 디자이너 된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해도 믿어준다는 거. 그게 더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ADHD 저 작년에도 한 아이가 얘네들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 애들 입는 거 있잖아요. 폭력은 화해 폭발이에요. 폭력 누군가를 때렸다는 거는 화해 폭발입니다. 세로토닌의 부족이고요. 그 폭력은 우울증에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 아들이 싸웠다, 때렸다, 이런 거는요, 우울증을 절대 의심하셔야 돼요. 전문의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여기 물론 미래학교 선생님들도 상담을 해 주시겠지만, 좀 힘들면, 전문가들은 달라요. 전문가들도, 여기 박정현 선생님한테 대해서, 그 청소년 전문의들이 있어요. 아줌마 전문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안 돼. 청소년 전문의를 가셔야만, 그분들은 정말 20분만 상담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의 다 끄집어냅니다. 핵심을 알아. 왜 얘가 싸우게 되는지. 우리는 그거 얘기 끄집어낼 능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수급자의 경우는 그 치료비가 면제된다고 들었어요. 신경정신과 하고 수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정보들을 쭉 장점에 주목하고 자존감 향상을 시켜달라. 아버님이 이런 책, 아빠의 이런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빠들이 어떤 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양육해야 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 최근에 나왔고 우리 아이들이 ADHD다 우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담임하고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돼. 친구가 됐잖아. 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친구야. 술친구. 연습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것도 그냥 비 오는 날이어서 뭘 준비도 못 해가지고 가요. 조금만 먹고 실컷 먹고 이렇게
소통 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으로는 지금 우리 학교의 위기 학생들,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게시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심지어는 학교를 그만둔 자퇴 학생들 어머니 또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 몇 번 게시판 글 좀 보세요. 그러면 부부간에 이혼하다 보면 화가 생겨서 우울증이 많이 와요. 이혼하면서 쿨하게 이혼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돗닦는 거지. 근데 여기 그런 정보들을 청소년과의 올바른 대화법, 도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 한부모 가정의 내 아이 친구도 돌보자. 혹시 엄마, 남편이 없다. 그러면 이런 엄마들끼리 협동 체제를 구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트맨 박사라고 그 미국에서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지금 최성애 박사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우리나라 결혼 문제의 가장 그 전문가가 최성애 박사님인데 가트맨 박사라는 분에게 정통으로 공부를 하신 세계적인 부부관계 전문가시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트맨이라는 분은 처음에 용역을 받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부부관계, 부부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정은 필요 없다. 왜? 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근데 뭐 굳이 같이 갈등을 빚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취지로 용역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는 한부모 가족, 핵가족이 대세다. 이런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미국의 가족들을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어렵죠. 그게 아닙니다. 반대의 결론이 나와요. 그 논문 결과 반대로 나오고 이분이 결혼 부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오히려 거꾸로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능이라는 건 사회적인 지능이라는 건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가 딱 이렇게 하나 있으면 관계가 딱 한 개야. 그죠? 얘가 배울 수 있는 관계라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없어. 근데 누군가가 하나 더 있으면 관계가 얘가 관찰할 수 있는 관계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모두 몇 개가 돼? 가족이 셋이면 관찰할 수 있는 관계가 갈등, 그 해결하고 이런 갈등,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근데 가족이 넷이야.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 자매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세 개인데 이게 한 사람 늘었는데 여섯 개가 되니까 두 배가 됩니다. 얘네들이 지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진태원 박사가 송파의 신경정 청소년 신경정신과 진태원 박사가 소위 그 학교 일진 짱 아이들의 학교 문화를 분석을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진 아이들을 보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가 150단에서 200단. 씨발 존나. 왜 지네들끼리만 뭉쳐? 걔네들은 그거 씨발 존나 그러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이상의 고급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더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침 뱉는 행동과 똑같아요. 지능이 퇴화 된다. 근데 이 여기서 식구가 다섯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아 이제 남편하고 헤어져서 이제 따로 사는데 그 왜 그 왼수하고 탑치란 얘기야 지금? 아,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다만 주의하실 거는 남편과 나의 관계는 끊어졌어도
애하고의 관계를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의 한 부분을 끊는 거죠. 나하고는 단절이 됐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도록 하셔야만 내가 심지어 저는 미국 가서 제가 미국에 연수 가서 교육청에서 보내줘서 3주를 가서 수업 관찰을 했는데 떠나기 전날 그 엄마가 그 학급 담임선생님 미국인 여자가 저희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뭐 그날 뭐 디너 뭐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 초대했는데 남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참 뭐 술도 한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르익으니까 그분이 남편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의식이 됐나 보죠. 시간이 그냥 저녁 9시쯤 됐으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 사실은 이혼을 인정했고, 그리고 저 딸 둘인데, 저 딸 두 애가 월, 화, 수에는 나하고 살고, 목, 금, 토일에는 아빠하고 살고. 이야, 진짜 풀어다. 우리는 언제가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이 있어요? 헤어지면 누구만도 못해? 남만도 못해다니 이게 목숨 문화 이거. 이혼이 오래돼서 그런가? 이분 이혼과 더불어 살잖아요.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이렇게 있고요. 시라고. 이제 그냥 시간 뜻인가 보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렸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땐 도련이 쉬어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쉬시고. 네. 감사합니다.